인게 송혜교 씨, 네. 뭐, 김희정 씨. 그래서 제가 없나 봐요. 남자 2호는 꽃미남과는 거리가 좀 멀다. 이 남자는 짝사랑 전문이다. 1호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서 이렇게 뵙게 돼가지고. 아, TV로. 네, 선배님. 저는 그래서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아, 그냥 완전. 아, 그냥. 살면서 제대로 연애를 해본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서. 아, 이 연애라고 생각하고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아직도 설레이고 막 가슴 뭉클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아요. 짝사랑했던 기억밖에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스물아홉에 데뷔한 늦가기 배우 남자 3호. 아,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네. 아, 네. 닭을 이렇게. 네. 맛있는 거 좀 해드려요. 그는 여자를 위해 준비한 것이 많다. 아, 많이 배우분들이어가지고 네. 떨리네요. 네. 나 안다. 난 때때로 비겁하고 겁도 많아. 그래서 난 이 성균관이 다른 어디보다 더 굳건하게 지켜주길 바란다. 남자 사우다. 아, 좋은 아침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마음에 들면 바람 쐬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구청에서 도장 찍어야죠. 네. 아, 형님이 제일 연장자시죠? 아니요. 아, 형이죠. 나이가. 형이잖아요. 아, 설정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남자끼리 가는 거 그래요. 나이가 저랑 동갑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79년생인데. 79년. 네. 어, 실제 나이는 그럼. 저 7부예요, 양띠. 아, 정말요? 나이가. 어. 제가 85년생입니다. 아, 그래요? 말로케 제일 어려웠는데. 아, 그래요? 아, 저는 82년생. 네. 그냥 이쪽으로 좀 바꾸면 안 돼요? 어, 네.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예. 네. 거기가 어둡나요? 아니요. 인류에 지나가셔도 완전 제안이에요. 잘생기셨다 진짜. 두려운데? 아, 네. 누구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남자 5호는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아, 처음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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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마다 생각이 나고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또 생각이 나고 호박이 예. 이만하대요. 남자 6호에게는 이번이 애정촌 두 번째 도전이다. 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4번입니다. 아싸! 어떡해요? 되게 짝을 만들어서 멤버들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싶습니다. 자, 춤 한 번씩 봐줬거든요. 오랜만에 네. 하트 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 춤 안 춘 거 다 네. 봤어요. 아, 신고식이에요, 진짜. 진짜 다 쳤어요? 응. 하트 춤 한번 보여주세요, 오랜만에. 어, 되게 민망하네. 남자들 앞에서. 어, 됐어. 내가 잘 그래. 첫 여자가 왔다. 진짜 이거 뭐 죽겠네. 도와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나 다가가고 싶었는데 제일 빨리 오네. 내가 가라를 때 잽싸게 가네. 응? 다녀옵니다. 안녕하세요. 이러면 알겠어? 이모라니까 이모. 게 있어요. 응. 여자 출연자분들은 응. 올라가면서 응. 첫인상 선택을 바로 할 거거든요. 저희가요? 네. 여자들은 첫인상이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꽃을 주기로 했다. 어, 앞에 위에 계시나 봐. 어떡해. 지영 씨 잠깐 비켜줄래요? 네. 네. 아니 뭘 하라 그러셔서. 네,
아, 예.